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날씨도 더운데 제 영상을 보면서 더위를 식히시라고 스카이파크 공원에 나왔습니다. 비를 맞으면서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내리니까 우산을 써도 옷이 다 젖습니다. 요즘 물값도 비싼데 몸에 비누칠하고 서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곳은 김포공항 옆에 있는 스카이파크입니다. 저기 앞에 짱구랑 너구리가 있네요. 비가 너무 많이 내리니까 너구리 눈이 놀래서 튀어나왔네요. 열대야 때문에 잠을 못 자는 분들, 이 빗소리를 들으면 아마 잠이 잘 올 것 같습니다. 얘네들은 비를 맞으면서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동상들이 장식이 되어 있네요. 이에는 비가 내리니까 비를 피해서 속에 들어가서 숨어 있네요. 나무 위에 고양이가 올라가서 앉아 있습니다. 비를 맞으며 강아지하고 놀고 있네요. 이 여자애는 비를 맞으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네, 많은 비가 내리니까 바닥에 물이 고이네요. 벤치에 비가 내리니까 쓸쓸해 보이기도 합니다. 비 때문에 옷이 다 젖지만 그래도 빗소리를 들으니까 시원해집니다.
비를 맞으며 기타 치는 모습이 멋져 보입니다. 이 여성분은 비를 맞으면서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비를 좋아하는 사람은 감성이 풍부하고 낭만이 있습니다. 비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감성과 낭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몇몇 분들은 아마 이렇게 말을 할지도 모릅니다.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낭만을 찾고 지랄이야? 하지만 저는 비를 좋아합니다. 비를 맞으면서 길을 걷다가 허름한 시장에서 파는 순대집, 나무 의자에 앉아서 떡볶이 국물에 순대를 찍어 먹으면서 빗소리를 들으면 너무 좋습니다. 남녀가 빗소리를 들으면서 데이트를 즐기고 있네요. 비가 더 많이 내리고 있네요. 푹푹 찌는 더운 날씨인데 제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잠시나마 시원해지시기 바랍니다. 앞에 풍차가 있네요.
스카이파크를 촬영을 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